여기 잘생김으로 대통령이 된 남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박무진입니다. 대한민국 서열 14위의 대통령 체험기, 이번 주 BTV 추천자 TVN 60일 지정 생존자입니다. Nice to meet you. 여기는 한미 FTA 협상장. 오늘 한국 협상단은 자칫 불리할 수 있는 협상을 타결 지어야 했는데요. 박 장관이 우리 뜻대로 해줄까? 과학고 수시에서 카이스트 교수의 지금은 역대 최연소 장관 타이틀까지, 이게 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고난 수지? 범생이죠. 부임 6개월 만에 경질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고 있는 환경부 장관 박무진. But it is a vital issue between our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환경청의 대기 오염도 조사 결과는 계산에 오류가 좀 있는데요. 제 계산으로는 화학과 교수 출신의 정치 뽀시래기였죠. 아직 이런 주목이 낯선 이 남자는 벼랑간 쏟아진 관심에 그만 얼음이 돼버리고. 박장관 교수,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신 건지. 예측 불허. 미국 측 대표를 향해 때 아닌 매연 테러를 감행합니다. 연달아 시원하게 터져버린 매연 폭탄. 국가 간 무역 협상을 말아먹은 결과는? 하는 수 없지. 한 실장님, 미국 대표단에 연락하세요. 박무진 환경부 장관의 뜻대로 오늘 일에 책임을 물어 해임하겠다고. 과학자로선 실패 없이 살았건만 야망이라고는 일도 없어서인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앞두고 그만 경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 퇴근길에 목도한 것은 국회의사당 폭탄 테러. 게다가 그곳은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예정된 장소였죠. 대통령께서는 안전하실 겁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럼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는 서거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국회의장님과 오늘 시정 연설에 참석했던 각 부처 장관들, 공무위원들 모두 대통령이 고시에 헌법이 정한 생계소열 중 유일한 생존자는 현재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장관님 뿐이십니다. 오늘 경질되지만 않았다면 무진도 함께 있었어야 할 그 자리. 왠지 모를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도와드릴 저희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입니다. 그런 무진을 애워싸는 청와대 직원들. 지금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기가 시작된 겁니다. 박무진 대행. 테러로 인해 정부 서열 14위에서 한순간에 최고 권력자가 돼버린 거죠. 권한대행 임기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까지 앞으로 60일입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최대한 빨리 대국민 담화문부터 발표하시도록 준비해두겠습니다. 저기 잠깐, 저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셔야겠는데요. 경비 계엄령 선포문입니다. 서명해 주시죠. 서명을 앞둔 지금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이 실감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권한 대행의 공식 일정을 시작하신 겁니다. 역대. 수고하시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책회의장에 들어서지만 마음속으론 현실 부정 상태. 다들 권한대행님께서 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강에 대책이나 논의할 때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이라고요. 전시 상황 몰라요. 안정적으로. 순간 공황에 빠져버린 무진은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고. 권한대행직, 제가 사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습니다, 저. 맞아요. 바로 오늘 아침에 해임됐었다고요. 박 장관 해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었으니까.
박 대행이 사임한다면 그러면 당분간 그 자리는 공석이 되겠군요. 실장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이 발칵 뒤집힌 대책회의장. 사실입니까? 북한 잠수함이 사라졌다는 게. 국회의사당 테러 이후 북한 잠수함의 위치가 모호해진 건데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운반을 목적으로 만든 잠수함입니다. Mr. Han, the missing submarine is a clear sign that there has been an escalation of force. It is an obvious provocation of war. 이 전쟁 준비태세에 돌입하시겠다는 겁니까? From the very moment that your National Assembly building was brought down, sir, it is my belief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already... Well, sir, H-hour is already behind us. 그 시간 무진은 잠수함 날입니다. 북한이 정말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위성 사진에도 안 잡힌 걸 보면 내내 수면 아래로 잠망했다는 뜻이네요. 잠수함 내 산소 공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액체 산소를 기화해서 사용했겠죠. 네. 뇌생난답게 두뇌 풀가동 중이었죠.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면 충전지는 역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님. 네. 저 문과입니다.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네요. 완벽. 잠수함. 침투가 아니라 침몰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지만 무진의 의혹 제기에도 놀라지 않는 비서실장. 잠수함이 함체 결함으로 우리 영해를 표류 중이라면 지금 확인도 안 된 불확실한 사실에다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걸겠다는 겁니까, 박 대행? 영해는 박 대행이 있던 학교도 연구실도 아니니까. 데이터만으로 도출해낸 정치 초보 무진의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죠. 결국 최악의 수를 둬야 하는 상황이 승인 오고 말았습니다. 합니다. 한반도에 데프콘 2 발령합니다. 전군에 데프콘 2 발령한다. 전군에 데프콘 2 발령한다. 데프콘 발령, 데프콘 발령. 미군 사령관의 요구대로 전투태세에 돌입.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 직전 위기에 처하는데요. 긴장감이 고조되던 그때. 테러 이후 불통이었던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청와대입니다. 통화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 순간. 대행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뒤흔들 역사적인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 박무진입니다. 공화국 잠수함의 현재 위치 좌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무진의 예측대로 북한의 잠수함은 선체 결함으로 침몰 후 표류 중이었던 거죠. 미리 계산해놓은 위치 좌표를 북으로 보내는 참모진. 그 다음은? 대행님, 대표콘 2 격가시키세요. 이렇게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그림자는 서서히 거두어집니다. 와우, 이건 거의 어벤져스급! 대표콘 4로 격하합니다. Downgrade to Defcon 4. 사와기리 함을 우리 영해에서 데리고 나가주시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첫 임무를 무사히 해결한 무진. 더 이상 물러설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된 지금 그의 다음 임무는 무엇이 될지.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죠. 국회의사당 참사 당일 아침 양진만 대통령에게 환경부 장관직에서 해임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과연 정치 감각 제로의 이권한 박무진은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요? TVN 60일 지정 생존자, 지금 BTV에서 확인하세요.